오호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오호장에 또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지 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KB증권의 김권진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호장 좀 어떻게 전략을 잡으면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시장이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않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조금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전략이 조금 더 많은 곳을 좀 차지하는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이제는 분할 매수를 해봐도 되는 타이밍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릴 것 같니?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바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여기가 저 지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이 여기에 따라서 지금 좀 많이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유지가 될수 있을 것 같다. 즉, 지금 실적 모멘텀이나 이렇게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 회사들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괜찮은 이런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바이앤 홀드 전략이 지금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 하반기를 보고 여러분 투자를 한다면 지금 정도면 괜찮은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조금 모멘텀이 있는 자동차 쪽 여러분들이 좀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왔다 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생성이 됐고, 실제 뭐 현대 기아차 쪽에서 조지아주 쪽에서 전기차 이런 전용 이런 공장을 건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실제 이게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선제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가장 강한 이런 시그널이다. 그리고 친환경차에 대한 이런 판매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현대 기아가 빠르게 어디 쪽으로 가야 될지를 확인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올해 실적 좀 괜찮아 보이니까 여러분 좀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 좀 눈여겨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완성차 업체를 눈여겨봐야 될거 아니에요? 부품주 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어떠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나요? 저는 우선은 기아를 조금 잘 열심히 보고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망이 차별화된 이런 성장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믿고 투자는 주식이다라고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실적 호조로 인해서 2022년 이런 가이던스가 상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매출이 한 83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가까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계속해서 1분기에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공급망 관리 능력이 더해서 모델당 이런 판매 대수 그리고 매출 증가로 차별화된 이런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익성이 지금 5%가 넘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여기가 이런 전망치가 나오면 실제 전기차의 ASP가 높아져서 프리미엄 세그먼트로 지금 현재 인식이 되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EV6, EV9을 통해서 전기차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기차 부분에 이런 가치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좀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기아 가격 전략 좀 간단하게 잡아주신다면 어떻게 좀 접근하면 유효할까요? 지금 가격 전략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대비해서 여기서는 업텐션의 한1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이런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보다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뭐 8만 원대에 있으니까 충분히 뭐 10만 원 언저리까지도 한번 올해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주목을 받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 앞으로도 좀 상승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기아를 최선호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기억하셨다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 말씀 주신 KB증권의 김권진 부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략 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